준아, 준아, 준아. 어? 가자 낚시하러. 어, 할아버지랑 낚시 다녀. 맞다, 가자. 가자 낚시 갔다 오자. 갔다 오게. 아줌마 갔다 올게. 아줌마. 아들이 장난도 아니, 많이 치는구나. 되게 친구 같은 아들 같아요. 바닷가 가는 게 좋나? 응, 나 낚시 오랜만에 하고 싶었어. 아유, 아까 엄마 술 버리는 거 참 잘했다. 아이, 그거? 난 좀 보고 내 할아버지한테 2만 줄게, 엄마 대신. 제가? 아, 믿는 구석 있으니까 용돈 깎으라고 그랬던 거구나. 거기 잘 잡혀? 저번에 할아버지 친구하고 가가지고. 어. 어, 나 그, 나, 잡아, 나. 큰 거 잡았더라, 이거. 나 저번에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오늘은 그럼 좀 많이 잡자. 아, 준이가 낚시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바람도 쉴 겸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뭐, 그래, 뭐, 겸사겸사. 갔다 왔어. 아이고, 고생하시네, 아버지가. 야, 오늘 눈파도 세다. 파도가 세서. 오늘은 진짜 많이 잡을 거야. 너무 좋다. 꺾였어. 어, 오, 뭐야? 잡혔어. 우와. 잡혔어. 오, 오, 오. 잡힌 거야? 어. 어, 떴다. 한 마리. 아, 부러워. 오, 할아버지 잘 잡으시네. 노래미? 예. 우와.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야. 준아, 보고 두 마리다. 왔다. 보고 두 마리 잡혔다. 전문가셨네. 근데 독인데 어떡해?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요리해갖고 먹는 거야. 와우. 아, 언제 잡혀? 어, 안 잡혀. 근데 민준이 거는 소식이 없네. 시무룩해졌어. 아, 이것도 뭐 요령이 있나 봐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아, 진짜 왔어, 진짜. 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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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아이, 아유, 아유, 아유. 떴다, 한 마리 떴다. 오, 잡았다, 잡았다. 이야, 준이한테 오늘 고기 잡혔는 놈 대수롭다. 그러게. 고기가 대수로운 놈이다. 우와, 민준이가 더 큰 고기 잡았어. 오. 준이 저번에 그, 어? 어? 워터파크 간 거 친구들 사귀기 괜찮아? 어머, 어. 이런 상담도 다 해주시는구나. 나쁜 아들은 아니지? 어. 아닌데. 요새 센터 선생님은 얘한테 뭐 돌아 안 하나? 뭐? 어? 어. 와, 찐 관심. 저거는 요즘 젊은 아빠들도 저렇게 했어. 애들의 그 생활에 관심사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님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애랑 같이 취미생활 하면서. 어, 맞아요. 2학년이니까 10살인가? 9살이지. 9살인가? 9살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너무 눈치 보고 뭐 괜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처음에 눈치 보고 정서 부려야죠.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신경 쓰셨군요. 센터도 처음에는 안 갈라 하더라고. 집에 앉아갖고 얘 안 갈라고 내 집에서만 놀고 친구들도 그리 안 만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에서 나오면 좋지? 응. 그래서 더 마음 많이 써주셨을 것 같아. 배 타고 한번 갈까? 어디? 그 형제 쓰면 그 사랑으로 더 키워주셨는다. 근데 현정 씨 뭐 할까? 과연 집에서 현정 씨는 술 먹고 자고 술 먹고 자고. 아, 바로 또 웃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없어요 아까부터. 예. 어, 그러네. 딸들이 없다. 그쵸, 둘째 셋째가 안 보이네.